자, 이게 주식시장의 현 주소예요. 증시의 잔인한 봄. 상장 종목 5개 중한 개가 예, 52주 신저가입니다. 예. 다우지수는 9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에요. 예, 미국 예, 시장. 지금 이 속에서 손실을 안 보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예, 이런 잔인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은 이거하고 예, 전혀 다른 체감지수입니다. 52조. 1년 신, 예. 지금 지난 1년간 신저가가 예, 20%라는 얘기예요. 20%.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다음에 뭐, 예, 천하의 삼성전자도 저 정도인데, 예, 천하의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환율이라든지,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한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해 보셨는데,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결과가. 예, 나는 그때는 벌었어. 다 그런 얘기는 다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고스톱 칠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잃었을 때, 고스톱, 예, 끝나고 일어섰을 때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었냐 안 들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첫 끝발이 개끝발이고, 예, 중간에도 뭐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 나는 처음에 2020년도에는 벌었어. 이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2020년도에는 벌었어, 나는. 예, 그러면은, 벌었는데, 처음에는 벌었는데, 2021년도, 예, 중간 6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예, 하반기에는 완전히 꺾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22년, 예,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예, 1월달하고 5월달, 불과 얼마, 예, 4월, 5월에 다, 예, 손실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예, 주식시장에서, 예, 주식시장에서 절대,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하고, 나도 처음에는 벌었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뭔 얘기예요? 내가 그 주식만 안 팔았어도, 예, 그 주식만, 예, 사가지고 그대로 들고 있었어도, 예, 내가 요 모양 요 꼴은 아닐 건데. 여러분들 다 아마 저마다 다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마다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시장이, 예, 뭐, 전쟁이라든지 하이인플레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예,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 침체로 가죠. 당연히. 예, 미국 금리가 지금 이미 예, 그러한 것들을 미 국채 10년짜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예, 미 국채 10년짜리입니다. 여기에 달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3.12 찍고 지금 2.78에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아시죠, 그죠? 예,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예, 영업이익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줄면 주가는 못 가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이렇게 침체기 때는 어떤 게 움직이냐, 어떤 게 주가가 올라가냐. 한마디로 뭐예요? 예, 고성장하는 거. 예, 이 고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라 그래서 1단, 2단 점프가 아니고 10%, 20%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퀀텀 점프. 3단, 4단. 예, 1년에 예, 3, 40%씩 성장을 해야 예, 상장을 해야 금리가 올라간 거 이자도 내고, 월급도 주고, 원자재 올라간 것도 감당하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실적이 예, 고성장을 해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산업을 하셔야 돼.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저성장을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렇게 잔인한데 시장이, 그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자,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고, 그죠? 예,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감소하면 뭐예요? 저성장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성장을 하면 그죠?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파이를 10을 10을 가지고 나눠 먹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파이를 2나 3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꾸 뭐 가치주 그다음에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테마주 이런 것들 부지런히 지금 하시고 있는데 제 얘기는 돈을 벌었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수익이 나셨냐? 수익이 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누구나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워런 버핏처럼 돈을 좀 벌고 싶다. 그죠? 워런 버핏 따라하기 뭐 이런 워런 버핏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마냥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행동 내지는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뭐예요? 주식을 사업 그 기업하고 사업하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라. 사업하는 개념. 같이 동업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죠, 그죠? 삼성전자를 있으면은 내가 이 회사에 동업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줘야지. 시간이 있어야 뭐 돈을 벌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막 동업하자마자 왜 돈을 못 버냐 다그치고. 한마디로 주식 사자마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다 기다리다 조금 기다리다가 팔면 올라가고 그죠? 올라간 거 사면 꼭지 잡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그다음에 환율이 뭐 1300원 왔네. 여러 가지 거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거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연 30에서 40% 성장을 하냐? 30에서 40% 성장하면서 뭐예요? 돈을 많이 버냐? 돈을 잘 버냐? 요것만 따지면 돼. 그러면서 뭐예요? 자, 앞으로 뭐 저기 뭐야 2분기, 3분기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년에도 2023년에도 벌수 있냐? 올해만큼 뭐예요? 벌수 있냐? 성장을 하냐? 그런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여러분들 테마주 자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원자재 내년에도 그렇게 올라갈까요? 내년에도 그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만약에 이 한일살이라든지 그죠? 한일살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리면 매매하다 걸리면 이제 15,000원에 걸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거래가 됐으니까. 지금 반토막 났는데 안 옵니다. 영원히 안 와요, 이런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현대사료. 이런 것들 제발 좀 그러니까 매매하셔서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수익이 나셨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합니다. 셀트리온 제발 좀 파시라. 이제 지금 또팔 기회가 왔는데 조금씩 이제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면 파셔야 된다니까 이런 거는. 시세 분출을 다 했다니까. 시세 분출을 다 했어요.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생로병사, 즉 뭐예요? 절정기를 지나 있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사람의 생로병사, 자, 사람이 제일 전성기가 어때? 10대, 20대잖아요. 그죠? 10대, 20대. 기업도 전성기가 있고, 다만, 기업이, 100년 가냐, 뭐, 200년 가냐, 기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한번 하고 났으면 늙었다고 하죠. 그죠? 전성기가 지나면,
이거 10년 안에는 오지 않습니다. 응. 10년 안에는 오지 않아요. 이렇게 시세 분출한 거 말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시세 분출했잖아요. 그죠? 예, 시즌. 예. 다 시세 분출했다니까, 이런 건. 그냥 이런 거는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제가 예를 자꾸 드는데, 부동산의 예를 자꾸 드는데, 예, 똘똘한 이 부자들이 왜 똘똘한 한 채, 즉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서초 쪽에 한 채는 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안 팔려고 하는지, 그죠? 예, 청와대 비서실장 싫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이 더 좋다. 아파트 강남 아파트 팔기 싫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왜안 팔려고 하는지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라든지 중소도시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아파트 값이 어디 먼저 내려가요? 예, 강남이라든지 서초는 지금 최고가 경신이에요. 예, 외곽은 이런 거 지금 미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금리가 요 정도예요. 예, 대한민국 국고채. 자, 보통 5년짜리죠, 그죠? 대한민국 국고채 5년짜리입니다, 이게. 예, 불과, 예, 올해 초에, 예, 올해 초에, 예, 불과 5개월 전에, 얼마? 1.9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3.2입니다. 예, 금리가, 한마디로 5억 빌렸으면은, 예, 5억 빌렸으면 1년에 1000만 원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예, 1500만 원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집 사는데,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 대출 풀로 받고 산? 예, 외곽부터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주식은 더 심하다. 예, 주식은 차별화가 더 심하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예, 무방에,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 삼성전자라는 거를 제가, 예, 이 삼성전자, 예,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예, 64 메가드램 개발을 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왔습니다.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예요. 예, 1992년 9월 15일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이때 예, 3년 5개월 동안 삼성전자만 갑니다. 예, 삼성전자 혼자서 가요, 혼자. 예, 하이닉스 그때는 현대전자였는데 그다음에 LG전자, 대우전자 안 갑니다. 가다가 다 말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92년, 예, 92년, 예, 247원 있던 게, 예, 뭐예요? 예, 95년 10월까지 이렇게 혼자 갑니다. 예, 지금 이런 장이 와 있어요, 이런 장이. 예, 이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7에서, 예, 8% 성장하던 시절이었어요. 7에서 8%. 지금은, 예, 2.5% 성장이에요. 더 심해지겠죠, 그죠? 예, 차별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계 최초로 64메가드램 삼성전자가 예, 세계 1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을 때 1위로 올라갔을 때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30년 전에 예, 30년 전에 세계 1위를 하는 글로벌 1위를 하는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캐파가 예, 시장 규모가 어마무지하게 크고 예. 상상을 초월하고 시장이 적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사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 예,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자. 예. 30년 전에 삼성전자. 그 지금 있다니까요, 지금. 예, 세계 1위. 자, 지난 그 토요일, 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왔죠, 그죠? 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경제 안보, 예, 경제 안보, 예, 동맹을, 예, 경제 안보 협정을 맺고 갔어요. 그죠? 예, 경제 안보 협정, 예, 협정. 여기서 제일 중요시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자, 삼성전자 가서, 삼성전자 평택공자 가서 3나노에 사인을 했어요. 그죠? 예, 3나노에. 3나노 기술에.
이거는 뭐예요? 예, 보여주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거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 거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자, 중국하고, 예, 중국하고, 예, 중국에 밀리지 않게 해서 한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예,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못 따라오잖아요. 그거는. 예, 반도체는 중국이 아예 따라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아, 저 얘기가 뭔 얘기인가, 지금도 감이, 예, 안 잡히네요. 하시면은 주식 곤란해요. 예, 돈못 버십니다. 그런데, 아, 감은 잡았어. 이제 뭐라, 뭔지 감은 잡았는데, 예, 뭐예요? 종목이. 예, 종목 중에서, 예, 이 종목이 뭐예요? 자, 한마디로, 예, 선골, 진골이 있고, 예, 진축이 있어요. 오리지널.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뒤번 제 중간쯤. 예. 자, 중간쯤 있고, 그죠? 예, 세 번째 뭐예요? 변두리가 있어요. 외곽. 당연히 이게 선골, 진골되는 이거를 잡으셔야지, 이 산업이라 그래서, 예, 이 산업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올라온다니까, 올라오다 만다니까요, 올라오다가. 코스닥이, 예, 요렇게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지금 8개월, 9개월째 내려가고 있어요. 예, 뭐, 52주 신저가 종목이 4개, 예, 20%, 5개 중 1개라는데, 요렇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주봉입니다. 자, 일봉이에요. 예, 요렇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저희 방에, 예, 저희 방에 이 성공 투자 후기 한번 와서 읽어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저희 방에 한번 와서 오셔 보셔가지고, 예, 자, 이, 한번 저희 방에 요 현실, 요, 저기, 예, 계좌 인증한 것좀 볼게요. 예, 지난주예요. 예, 지난주 내내. 예. 자, 13, 16, 자,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 지수하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소나기 내릴 때는, 예, 다 같이 내려가요. 그러다가 뭐예요? 소나기만 멈추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요런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예, 요런 것들 한번 보세요. 예. 자, 이렇게. 예, 손실 났을 때도 올리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계좌 인증한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다른 방은 지금, 예, 말 그대로 본전 찾기 바쁜데. 예, 그죠? 예. 다른 방은 지금 예, 본전 찾기 바쁜데 저희 방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 한번, 예, 자, 요것들 한번 보시라고, 이게. 예. 수익률들 한번 보시라고, 수익률들.